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첫 위령제와 추념식이 사건이 발발했던 여수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73년 만에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공식화하는 새로운 시작, 원년의 의미가 강조된 자리였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묵념. 오전 10시 정각, 묵념 사이렌과 함께 여순 사건 73주기 합동 위령제와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여순 11구 진실의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주제로 정부가 주관하는 첫 추념 행사는 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수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의 한은 73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후손들의 가슴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총에 끌려 나온 할머니는 지게 작대기 두세 개가 부러지도록 맞아 그 자리에서 실신하였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올해 추념식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우리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흘려보낼 수 없는 아픈 역사입니다. 또한 내년 합동 위령제에는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번 위령제는 앞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정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시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의 진실규명과 유족들의 염원이 쉽게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3년 만에 진실의 꽃을 피운 여순 사건. 이제는 진실의 열매를 맺기 위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